여러분, 저 캠핑장 도착했어요. 벌써 자켓을 안 입어도 따뜻한 날씨에다가 해가 너무 눈부셔. 너무 좋아요, 해가. 여기 있었네. 나 가지고 왔는데. 요거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하고 우산 지난주에 썼던 거. 이거는 빼줘야 되고 삼각대 빼고 자. 이쪽 운전석도 또 똑같이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.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피거든요. 이 정도로 담고 오늘 좀 앞으로 많이 밀어졌네. 짠. 여기에 제가 이제 쓰는 조명들 배송했다가 와둔 뽁뽁이들을 얘네들 감아주고 있어요. 하고기 창문 가리개 예비용 있고, 그리고 얘도 조명. 전부 다 먼지 들어가거나 뭐 그런 거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. 이거 장갑 여기다가. 여기다가 올리는 애들. 이건 이따가 밖에다가 세팅해야 되고. 한쪽으로 자니까. 이 가방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, 반팔 거예요. 주문 잘 빼. 여러분, 내부로 지금 들어왔고, 요게 지금 쿨러가 하나 안으로 더 들어오고, 여기에 지금 조명이랑 넣은 박스를, 원래는 박스가 없었는데 뭐 잡다구리하게 좀 넣어놓고 하려면 필요하겠더라고. 그래서 얘를 하나 가져왔는데 공간을 생각보다 차지해가지고 얘는 이 위로 올릴지 고민이에요. 아직까지도 이 차박은 제가 지금 적응이 좀 잘 안 됐어요. 어렵다. 이거 하나 빠졌는데. 아, 여기서 빠졌네. 지금 저 완전 이렇게 눈이 부셔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물 들어오거든요. 드론 오늘 가져와가지고 한 10분 뒤? 한번 드론 날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차 한잔 하려고. 아, 지금 내가 나오는 거 어쩌는 거야.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액정이 안 보이는지 아세요? 깜깜해요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저거 제 테이블. 아, 나 가스도 없이 이러고 있다. 여러분, 차 안에 지금 제가 이거 다 붙여놨더니 엄청 깜깜한 거예요. 장난 아니게 어두워요. 제가 이번에 이거 티 사봤어요. 사실 전 이렇게 달 줄을 몰랐어요.
저 요즘에 액상과당류 좀 끊으려고 노력하거든요. 근데 오늘 발견된 게 차에서 이것도 나왔지. 이번에 산 티는 하필 여기에 이렇게 되게 단 게 들어가 있지. 티 단 거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약간 맛있다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또 여러 개 샀단 말이에요. 안 먹을 순 없고 먹으려고요. 커피 마셨으니까 루이보스로다가 요거 마실게요. 근데 이제 물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요거 빨리 타가지고 드론 띄워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바빠. 이 티가 어떻게 생겼냐면 티백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 이 가루가 좀 달달한 슈거가 들었어. 그리고 여기에 과일이 정신없어 지금. 여기에 과일이 이렇게 든 거예요. 너무 달게 먹고 싶진 않아가지고 조금만 우릴래요. 물이 거의 들어왔어요. 밖에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불어요. 그래서 드론도 중간에 접고. 근데 옆에 지금 차가 여기 이렇게. 아무튼 캠핑장이라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 되는데 제 앞을 막으면 안 된다고요. 드론 띄우다가 얼른 드론도 정리하고 그러고 안으로 들어왔어요. 지금 요거 문도 닫았잖아요. 바람이. 솔찬이 불어, 솔찬이. 콧물 나. 저 약간 출출해가지고 고기 가져온 거 있어서 고기 먼저 먹으려고요. 어때요? 한 점 하실래요? 이 창문 왜 이렇게 드럽냐. 바람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을 못 열어놓겠어요. 이 고기 살짝 구워 먹고. 프라이팬에 얹고. 이건 차에다가 두려고. 오늘 먹을 건 아니고 이따 원래 저녁에 먹으려고 한 건데 한잔 합시다. 보쏠트 조금. 너무 많아. 저렴한 고기랑 그냥 이 맛도 저 맛도 아닌데 제가 요거 홀그레인 워터 갖고 왔거든요. 요거에다가 찍어가지고 그냥 술안주로 먹게요. 빠져버렸네. 오늘은 청아 가지고 왔어요. 달다. 술도 단데 그냥 술 맛이고 오늘도 다네. 고기. 테이블을 위로 올릴까? 그래야 촬영이 편안하려나?
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 4시밖에 안 됐어요. 이거 한 잔 먹어보고 불멍을 해도 될지 어쩔지 한번 바람을 볼게요. 오랜만에 불멍하고 싶어가지고. 고기는 맛없는데 술은 다네. 제가 한 병 더 가져왔지요. 아, 이거 설거지하고 오면서 장작 사오던가 하면 된다. 불멍을 불멍하고 싶어. 뭐가 맛있어 이거. 쟤네 엄청 조그만데 커 기뻐가지고. 스프는 많이 안 해요. 잼만. 저희 조카 보내주고 남은 거예요. 제가 너무 많이 사버려가지고 박스에 안 들어가 보라고. 가서 맥주나 사올까요? 책 읽는 다음에. 여기 지금 바다 물이 꽉 찼어요. 지금 찍었어도 됐겠네. 드론 아까 바보 같았네. 엄청 급하게 막 했는데. 엄청 이쁘다. 여기 지금 진짜 예뻐요. 파도 소리 듣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. 근데 장작은 사왔는데, 허허, 맥주도 사왔는데, 맥주를 마실까 어떨까 어떻게 할까. 우리 맨날 빙글빙글 돌고. 아 뭐냐 이거 빛 조명도 어렵고 빛도 어렵고 다 어려워 다 어려워. 아, 저 이거 수건이거든요. 제가 원래 목폴로 항상 입는데 오늘 다들 막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얕봤네. 큰일 날 뻔. 에이, 어쨌든 이거 차고 있으니까 좀 나아요. 추워요. 추워. 근데 바람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 불거든요. 늘 고민입니다. 인생이 고민의 연속. 지금 뭔가 시간이 붕 떴어요. 그래서 차 한 잔을 더 마시려고 합니다. 바람이 근데 점점 차져요, 지금.
바람막이를 가져와야 됐었나? 바람막이 가지고 다녀야 되나? 바다 올 때는 좀 준비하는 게 좋은데, 바람막이. 이렇게. 확실히 바다 쪽은 바람이 세가지고 알면서도 준비 못했네요. 생각은 했는데 바람 불겠다 이렇게. 저렇게 넘어가고 있나봐요. 나 여기 자리 완전 좋다. 바로 해하고 정면에 이렇게 있어요. 오늘 읽을 책은 고양이눈입니다. 저희 집에는 그 독서 이렇게 받침대 이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나? 좀 진해요. 물을 더 끓여서 섞어야겠어요. 난 좀 라이트하게 먹고 싶었는데 진해요. 아 근데 지금 햇빛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, 저한테? 그 빛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. 요거는 지금 사실 밖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 막아버렸어. 그냥 촬영 안 하고 책 읽고 멍 때리다가 여기를 딱 봤는데 아 여기 지금 완전 난장판인 거예요. 이렇게 완전 촬영 안 하고 지금 책 읽고 차 마시면서 그러고 있다고요. 뭐 말하고 싶나 봐 막 할 말도 없구먼. 아무튼 너무너무 예쁜데 저거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담고 싶거든요. 근데 보세요, 이렇게 하면은 난 이러면 저건 저러고 저건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래 나는 나랑 같이 담고 싶은데 어렵다. 그래서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.
비해서 더 훨씬 이쁜데. 안 보여요. 이놈의 미모는. 아, 재료 손질하는 거는 저 바깥에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. 이제 슬그슬그 이 안에도 불을 밝혀줍시다. 도마는 안 가져왔고 요거 있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그 트레이 뭐 접시 뭐 위 쟁반 이거 있잖아요. 이거를 너무 여기에 막 칼집 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저는 제 선에서는 그게 용납이 좀 잘 안 되거든요. 후라이팬 위에서 바로 이렇게 칼질하는 거 전 너무 싫어요. 아, 이거를 집에서 손질해 온다고 해놓고 진짜 바보 같다. 나 이거 하나 다 안 쓰는데 왜 양쪽 꼭지를 닫아 버렸지 내가? 그래도 이렇게 안에서 그나마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 몰라. 오늘 칼국수라 여기에 이제 면, 그다음에 이제 양파랑 당근, 그리고 바지락 씻어 올 거예요 지금. 아무튼 씻어 봅시다. 이때는 이거 끄고 갑니다 저는. 여러분 이제 완전 깜깜해졌죠? 저 약간 바람이 잠잠해가지고 밖에서 먹어도 될 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으려고요. 우후후후 하고 버너랑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연기가 아주 어마무시하네. 여기에 무서운 바지가 많이. 적나? 이렇게 입을 벌렸어요. 입이고 나발이고 지금 눈물이 나네.
매콤하게 드실 분들은 여기에 청양고추만 넣으면 되겠어요. 너무나 간단한데? 제가 잠깐 안 본 사이에 막 멈췄어요. 얘를 여기로 옮겨줄게요. 우! 완전 맛있겠다. 막판에 저 여기 자리 만든다고 잠깐 이렇게 한눈 팔고 왔는데 부르륵 끓어가지고 막 넘치는 거예요. 아이씨. 저기 다 젖었어요.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 육수 하나에 그냥 넣었던 간을 전혀 안 해도 돼요. 라라라라. 종갓김치 가져왔습니다. 이, 딱 그대로 써야 되는데. 참기름 살짝 두를까? 아, 귀찮아. 저기 있는데. 지금 완전 깜깜해져가지고 앞에 바다고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바지락 동산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뭐야? 아, 그래도 이렇게 좀 이로 이렇게 앞니로 엥 해서 먹는 맛이 있는데. 뭐? 그거 이렇게 있어야지. 아, 또 하필은. 살짝 해감이 들된 놈이 있었나봐요. 저희 남편은 진짜 좋아하는데 거의 사 먹었었거든요. 저희는 최근에도 저 늦게가 집에 간 날 오빠 혼자 이거 사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진짜 바지락이 새끼손톱만 해요. 깨끗하게 얘는 다 비웠고 바지락을 다 뺐더니 이렇게 남았네요. 이건 이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. 남은 면은 집에 가져가면 됩니다. 어, 좀 신나는데? 둠칫둠칫. 아이고, 말이야. 장작을 하나 더 넣으면 불이 살을라나? 설거지는 얘만 하면 오늘 되는구나. 딱 하고 올게요.
여러분, 일을 닦고 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화폐. 어이씨, 나 이거 아까 아이고 나 닦아야 돼. 진짜 손에서 부셔부셔 냄새. 손 씻고 와야겠네. 진짜 미치겠네. 자는 거는 그다음에 침나 이거 넣고 잘 거예요. 여러분 모두 굿나잇 하세요. 여러분 굿모닝입니다. 너무 따뜻하게 잘 잤어요. 날씨 이제 완전 다 풀렸네요. 이제 나가서 바다를 여기서도 보이네? 겨누어? 여러분 지금 저는 세수하고 다시 와서 오늘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부터 볼터치를 했더니 큰 거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어요. 저는 이거 미역이거든요. 물에 씻어가지고 이렇게 물 담아서 불려가지고 올게요. 미역 불리러 가는 데는 볼터치죠. 다녀오겠습니다. 일단은 아침을 먹어볼게요. 밖에서 오늘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지금 봄이에요, 봄. 진짜 조용하다. 너무 좋다. 제가 너무 많이 했나 봐요. 큰일 났네. 여러분 목이 추워가지고 이거 차에 제가 랜턴 싸놨던 거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원래 목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엄청 길어. 목이 이렇게 긴 사람 있어요? 아무리 그래도 너무 긴 거야. 아, 이거 원래 이렇게까지 하나? 이렇게 하는 건가? 아, 그러면 코가 너무 쫑시는데? 코가 납작이 돼 있어요, 지금. 아무튼 이거 하니까 따뜻은 한데 너무 웃기더라고. 또 흐렸다가 해가 나왔다가 막 이래요. 미역국은 살짝만 이렇게 끓이면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겠어요. 눈 부셔. 여기에 나 참치캔. 이게 미역하고 참치하고 오트밀하고 넣어서 먹는 겁니다. 뭐 취향에 맞게 간하고 뭐 야채 좀 넣으실 분 있으면 넣고 뭐 그렇게 하면 돼요. 요즘 미역을 너무 많이 먹었나? 이거 먹고 이거 미역 오트밀도 자주 먹고 그 마켓컬리 미역면도 저 되게 자주 먹거든요. 엄청 맛있어요. 그 메밀소바 그 소스가 신의 한수야.
이거 약간 좀 쫑시네. 아, 내가 목이 얇은 편이 아니긴 하지만 이거 좀 늘려. 미역 아무리 봐도 너무 욕심껏 가져온 것 같아요. 혼자 먹을 건데 남으면 또 이대로 가져가야지.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시원한데? 이거 옛날에 소지섭 미안하다 모시게 한다 그거 아니야? 요거 참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기 빼서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참치 캔이 기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다 넣어요.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먹을 양은 아니긴 해. 참치캔도 한 번에 먹으려면 한 캔 다 쓰진 않고 집에서 두고두고 먹을 때 이렇게 하는데. 국간장이나 약간 소금 이렇게 이렇게 간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, 그게. 그래서 어제 쓰고 나왔던 육수 한 알에 반 틈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엄청 끓는다. 근데 이게 미역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으니까 조금 약불로 해서 냅둘게요. 오트밀 이거 넣을 거거든요. 이거 넣어볼게요. 아이고, 다 됐습니다. 이제 아침 먹으려고요. 할머니야. 해도 비치고 바람도 불어서 안으로 들어왔지요. 한 손. 여기에다 좀 덜어서 먹을게요. 저 미역국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막 미역만 엄청 막 한 솥씩 그 막 건져 먹거든요. 근데 최근에 제가 오트밀에 빠져가지고 막 메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저 한 달 됐나? 먹기 시작한 지? 아! 참기름! 참기름은 있어! 참기름 꼭 넣으라고 해놓고 참기름 빼트린 거 봐.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새들도 조금 조용하고 좋네. 너무 시끄러워. 먹고 있고요. 빨리 차박을 훨씬 더 자주 다니고 싶어요, 진짜. 더 빨리 다닐 수 있을 때. 트렁크 모기장도 해야 될 건데. 저는 우유랑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 오트를 퀵오트라고 해가지고 납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먹는데 이렇게 끓여 먹는 용도로는 그냥 퀵오트 말고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사서 해야 될 것 같아요.
제가 맨날 오트밀은 플라방 거 먹다가 너무 그게 용량도 작고 금방 먹어버리고 가격은 비싸고 해가지고 2kg짜리 그냥 큰 거 사서 먹고 있거든요. 여러분 남은 거는 여기다 이렇게 싸놨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은 집에 가는구나. 아쉬워. 이래서 노지 다니나 봐요. 막 시간에 쫓기듯이 가지 않아도 되니까. 여기 공간을 지금 제가 좀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. 공간이 되게 조그매가지고 이거 왜 있냐. 여기 있잖아요. 저 의자 뒤에다가 해놓은 거 요거 있잖아요. 그래서 티슈 여기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 빼서 써요. 엄청 간편해요. 여기에 이제 칫솔이랑 뭐 이런 거 바로바로 이거 립밤이랑 뭐 이런 것도 다 여기다가 넣어놓고. 차가 조그매가지고 이 청고 높이를 맞추려면 이 수납을 막 엄청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짜투리 공간에 수납이 은근히 좀 있는 편이고 수납 폭이 되게 낮아요. 그래서 뭐 조명 같은 거, 그 다음에 인덕션, 그 다음 전기포트, 제가 혹시나 이제 파워뱅크로 쓸 수 있을 때 긴급하게 쓸 때 쓰려고 뭐 그런 거, 소화기, 여름 침낭 항상 예비용으로 여기다가 넣어놓거든요. 그리고 이제 또 바로바로 써야 되는 것들은 다 이 밑에 있다 보니까 꺼내기가 힘드니까 제가 별도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밑에다가 넣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저 아까 요거 뭐 들다가 허리 살짝 삐끗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우 뭔 세상에 아우 미쳤나봐. 아니 왼쪽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내가 지금 커피나 한잔 먹고 가면 됐겠어요. 저기까지 너무 멀어. 여기 엄청 멀어요. 제가 맨 끝 사이트여가지고 완전 저 초입구까지 이렇게 쭉 가야 돼. 아 금방 낫겠지만 굉장히 저 되게 이렇게 꾸정해가지고 그러고 막 쓰레기 봉투 이렇게 쓰레기 옆에 정리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. 저만 남았습니다. 여러분 제가 요즘 진짜 가지가지한다 이 말을 되게 자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가지가지하네요. 갑자기 허리가 약간 삐끗해가지고 좀 그러질 않나. 아무튼 운전 조심히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앉아있을 땐 괜찮아요. 서면 조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설거지도 못하고 그냥 가요.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안녕.